우리 풍천 임씨의 시조는 은자광록 대부 휘온이시고 6세는 휘주이신데 고려 충렬왕 9년에 경상도 안찰사 어사대부 감문위 대장군을 두루 거쳐 풍천을 관향으로 하사받으시니 풍천은 황해도에 있는 옛 고을 이름으로 서하라고도 한다. 어사공께서는 슬하에 두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후손이 번창하여 고려와 조선의 양조에 걸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끊이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144분이나 대과에 급제하시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우셨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풍천임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이에 의하면 풍천임씨의 시조는 은자광록대부를 지낸 임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임온은 중국 소흥부 자계현 사람이다. 이후 그는 고려로 건너와 정착하여 풍천 임씨의 시조가 되는데 6세 임주에 이르러 가문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임주는 고려 충렬왕 때 인물로 경상도 안찰사를 거쳐 어사대부와 감문위 대장군에 오른다. 그에게는 임자송과 임자순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풍천 임씨는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진다. 장남 임자송의 후손은 백파, 차남 임자순의 후손은 중파가 된다. 또는 별칭으로 백파는 부원군파, 중파는 전서공파라 부르는데 두 파는 조선조에서 고르게 인물을 배출한다. 그런데 풍천 임씨의 후손들은 선대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한다. 황해도 풍천 도곡리에서 발견된 6세 임주의 아버지와 조부의 비와 지석을 보면 선조가 중국에서 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주의 기록이 남겨진 경상도 선생안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조 제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풍천임씨 선조 재단비에서 모신다. 선조 재단비에는 시조에서 9세까지 18위의 선조들을 함께 모시고 있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각 관청의 전임자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사대조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경상도 선생안인 경상도 영주 제명기에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경상도의 관찰사 명단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 고려 때 경상도 안찰사를 한 육세손 임주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